서구리님, 서구리님. 네, 한동훈이 저희가 정말 정말 잘하겠습니다. 이거는 박근혜의 어떤 이렇게 저런 그런 좋은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런 좋은 기운이 이거랑 뭐가 다르냐? 크크해 주셨어요. 네,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. 예전에 박근혜랑 윤석열 연설을 비교한 적은 있었거든요. 네. 한동훈과 박근혜 연설 비교하시면 차이가 좀 있나요? 뭐 연설이랄 게 뭐가 있어요, 두 사람이. 아, 그렇긴 한데. 그런데 말하는 걸좀 그냥 분석한다면 둘다 머리가 비었다는 건 공통점이잖아요. 네, 할 얘기 없다. 네, 머리가 비어 있다. 근데 박근혜는 말 자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이게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. 거기에다가 어눌합니다, 말이. 느리고. 그래서 머리가 비었다는 게잘 드러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신비롭다랄까? 맞아요, 맞아요. 신비주의. 뭔가 있겠지. 말을 저렇게 안 하는데. 말은 머릿속에 적으니까. 든게 있겠지. 뭔가 안 나와서 그렇지.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말을 했고, 또 박근혜는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.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. 그래서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걸 수도 네, 있어요. 우주의 기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한동훈은 쉴새 없이 나불대는 사람이에요. 뭐 이제 박근혜가 약간 우울 성향이 있다면 한동훈은 조증 성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막 팔짝팔짝 뛰고 나대고 이 주둥이를 가만 두질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쉴새 없이 나불대다 보니까 머리가 핀게 금방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정체를 다 알아채는 상황이 됐고, 그 다음에 한동훈은 거의 그 편집 성향이 있을 정도로 집착하는 거 있어요. 작은 잘하면, 거에. 막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어디다 버렸나 막 감시하는 사람 같잖아요.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트윗을 몇번 했나, 오늘 무슨 말을 했나,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나, 막 이런 거 감시해가지고 진짜. 막 쫓아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러는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 정도면 병이라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재명 강박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이재명 아닙니까? 조국 강박증. 거의 강박증세를 보이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말하는 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수준 낮은 나르시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. 예전에 한동훈 오늘 뭐 한동훈 얘기 길게 할건 아닌데 그 영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양옆에 넘나? 후보를 끼고 자기가 이렇게 점프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? 신나서 그런 거지 아, 뭐. 신났어. 뽕뽕 맞아가지고.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게 어깨 동무 하면은 가운데 낀 사람은 꼭 그걸 한번 누르고 이게 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어렸을 때. 장난치는 거죠. 어깨 동무라는 걸 처음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친구들 사이에서. 친구들이 안 시켜줬나 안 보지. 시켜줘서.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흥분했다는 얘기잖아요. 얘는 지지자들이, 그 제가 우쭈쭈뽕이라고 했는데,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선거 참패할 거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그래. 순간에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진짜 무의식 중에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닭대가리라고 그러는 건데, 닭대가리면 박근혜입니다. 아니 금방 까먹고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딱 지금에 순간순간만 취해서 취해가지고. 사는 그런 인간. 선생님은 보셨어요, 그 영상? 네, 봤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귀여웠어요. 귀엽다고요? 네. 귀엽다고요?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될 텐데.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보면 아이들이 네. 노는 것처럼 아이가 되게 그럼 귀여운데 신났다. 막. 이 검찰 독재 아, 황태자가 그런 그렇죠. 짓거리를 하면 귀여운 게 사실 아니라 뭐 굉장히 자리에 안 맞는 막 열받지 행동이죠. 그러네. 않아요? 안 봤으면 선생님, 좋겠어요. 세상을 따뜻하게 보시는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. 감옥 있잖아요. 창살이 안 보이는 데 넣어서 이렇게 어깨동무에서 올라가면서 보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깡총깡총 뛰면서. 곧볼 모습인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나쁜 걸 수도 있어요.